퀸즈샵입니다. 의상 제작을 하고 있죠. 택배가 나왔고, 제비가 왔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저는 밥상이라 되고 합니다. 뭐, 따로 뭐, 촬영 테이블 그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언박싱 후딱 해봅니다. 잠깐만, 이 박스가 제가 이런 걸 많이 봤지. 사이즈 맞추려고 박스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잘 보고 따야 돼. 아이고, 제가 칼 날을 바꿔가지고 조심해야 돼. 짜잔, 아이씨. 근데, 아이, 잠깐만. 그렇지, 가운데. 제가 엘림돌에서 주문을 한게 있습니다. 요거랑, 아이고, 없지? 자, 다시 앉아서 우아하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프로피코 이거 리뷰 추천을 제가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닥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주문을 한 이유가 다 있어. 이게 피코 드라곤 뭐 뭐래 뭐래 뭐 에디션인데 모르겠어. 일단 땁니다. 아몰랑. 아, 잠깐만요. 예? 아, 박스가. 자, 다시. 아, 그러니까. 아, 박스도 제대로 못 따는. 예. 아,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아, 꼭, 책 꺼내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패키지 구멍 손 들어가. 오케이. 여기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가격이 아주 착하더라. 너무 착해, 너무 착해. 하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도 4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야, 일단 세 가지 스타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죠. 물론 조립은 해야 됩니다. 직접. 뭐 영어로 잔뜩 써 있어. 모르겠다. 나 이런 거안 읽어. 그러니까 사람이 설명서 같은 걸좀 읽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이게 꼭 그거 있죠, 그거. 프라모델. 그런 거. 눈동자. 그러니까 그런 거 조립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조립은 제가 나중에 해볼랍니다. 귀엽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은 각자 취향에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중에 조립과 동시에 커스텀을 하나씩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그냥 아이씨 확인만 하는 수준으로 하고요. 이게 왜안 들어가나?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자, 아이고, 오, 착하다. 자, 들어가. 으씨, 으씨, 아이씨. 뭐 걸렸다. 여기 안에 접지 어디에 저기 걸린 것 같아. 나중에. 아이씨, 일단 닫을게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보여드리지. 제가 이거 보고 눈 뒤집어졌잖아. 뭘까 나? 짜잔 짠짠짠. 지금 가니까 품절이더라. 내가 운이 됐다 좋아하는 모양이야. 여기 받침대입니다. 세상에, 잠깐만. 색깔, 씨. 오, 예쁘다.
내가 또 이런 거 약하잖아, 씨. 색이 지금 이제 바닥 색이 흰색이라서 그런 흰색이 아니라서 파란색이라서 색이 잘 담길라나 모르겠다. 이게 이래 보기에 따라 색이 달라요. 바닥은 핑크, 여기는 약간 옐로우인데 이쁘다. 잠깐만. 그리고 뭐 이렇게 작아 그러시겠죠? 자, 사이즈는 문제가 안 돼. 자, 아이씨. 안에는 그냥 단색이네. 안에도 좀 이렇게 뭔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놓고 넣는 거죠. 안에도 살짝 이렇게 컬러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만, 난 이게 다 생각했지. 이게 왜 보통 이게 그렇잖아요. 이리 뭐라 그러지? 직사광선 받으면 뭐 색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나 이거 볕잘 드는데 둘 거야 나 이거. 그래가지고 볕이 들면은 뭐 변색이 어떻게 됐는지 관찰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런 아이는 이게 투명한 구 건너편, 그러니까 여기가 비쳐가지고 제 시점에는 요 투명한 거 건너편도 막 이렇게 노란 빨강 핑크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잠들어 있는 드래곤.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예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긴 했죠. 근데 뭐랄까? 저는 이거를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거나 할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봐줘야지. 볕잘 드는데 둘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은 좀 해가 졌는데 저기 창가 쪽에 거기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할때얘한 번씩 보려고 그러려고 샀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알까기 맛있겠다 이러면 안 돼. 뭐랄까요? 아직 이렇게 태동의 준비도 안된 그런 뭐랄까? 그걸 어떻게 형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만화 있었어요. 제가 몇번 봤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왜이 힘든 세상에 나왔을까? 엄마 뱃속이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 뱃속, 그 이또준 씨의 만화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엄마 뱃속에 막 강제로 집어넣는 그런 엽기적인 만화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테마의 만화를 몇번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하면 어미의 자궁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퇴화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런 욕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실라나?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 아이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투영할 수가 있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처럼 잠들고 싶고 그러고 싶죠. 바깥에 나와봤자 씨발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씨 사냥도 해야 되고 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 투성이죠, 그죠?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이제 할 일이었죠. 학생 때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사람들하고 섞이고 부대끼고 스트레스 받고 굽신거리되고 막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야지 별수 있나.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뭐 같아도 그래도 겪어봐야죠. 겪어보는 게 낫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더할수 있어 막 이런 생각 있죠. 나는 아직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태동을 준비하는 단계다. 더 뭔가를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뭐랄까? 좀 희망적인 나 자신을 투영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세 가지 아이도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고민을 했지만 이 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시나리오도 있어, 씨. 근데 얘를 구매한 주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 좀 주절주절 하긴 했는데 아, 저는 편안함도 느끼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편안함을 깨고, 그죠? 편안함을 깨야지 발전이 있지, 성장이 있고, 이 틀에서 나와야 돼. 그죠? 아무리 힘든 세상이고, 뭐 같은 그런 현실에도, 그죠? 요즘 다들 힘들다고 죽겠다고 지랄들 하잖아.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아이를 볼 거예요. 눈에 잘 띄는 데다 둘 거야, 씨. 제가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성질 많이 죽었고요. 인내심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내일 날이 밝으면 벼잘 드는 데다가 이 아이를 놓고 영상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굉장히 예쁠 것 같아. 빛이 들어오면, 빛 받으면, 아우, 진짜 이쁘겠다. 저는, 요렇게 빛 들어와서 여기가 변색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지, 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빛 받아가지고 잘 구워지겠지? 그러면 또 요렇게, 자연도색? 저는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근데 뭔가 주저주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것 같아. 그래도 요즘 제가 토킹 영상을 잘안 찍다 보니까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 진짜 너무 좋다. 지금 품절이던데 저기 나중에 저기 이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재판매 또 하세요, 이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나만 가질 순 없지. 이거 가지신 분더 있으실라나? 그러면 요 아이 제가 날이 밝으면 조금 이따 사진을 찍을 거지만 날이 밝으면 요 아이는 나중에 또 예쁘게 따로 사진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굿.